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 홍희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 이민지입니다. 저기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를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가지고. 앞에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여기도 있네요. 저기 뭐 하셔도 네. 되겠다. 저희 10화에 돌입했습니다. 아. 저번에 얘기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 내내 농활 맞아요 를 다녀오셨다고 좀 탔어요 맞아요 살짝 까매졌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습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많았죠 일단 저희가 갔던 마을이 동물이 진짜 많아가지고 칠면조, 뭐 거위, 청개 이런 친구들부터 다 키우시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동네 강아지랑 고양이도 진짜 많고 그리고 토끼랑 당나귀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돌아다니면서 동물들 구경하고 맞아. 그 뭐 술 먹고 사고 난 것도 또 몇 개 있고. 아, 네. 아 그런 건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뭘 했습니까? 일을. 작물은 저희 애호박 이제 옆에 풀 잡초 뜯는 거. 아. 그리고 오이 순 따는 거 이제 전 순 따다가 들깨로 자천 당기고. 그 들깨를 진짜 많이 했어. 순이 어려워요? 순이 그 순 따는 게 어려워서 이게 오이가 오이 하나랑 이파리 하나를 남겨야 돼요. 그 순을 칠 때 근데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아니에요. 잘 땄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하는데 이제 친구를 이제 챙기고 이제 재밌게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가면서 야 뭐 이제 좀 할 만한 것 같아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둘이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멀리서 듣고 어머님이 불안해지신 거예요. 얘네가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처음 하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이제 끌고 들깨밭으로 가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건방을 떨기 시작해가지고 아 그것도 있고 이제 뭔가 조용히 그냥 계속 했으면 쭉 했을 텐데 이게 뭔가 애들이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니까 아. 이제 불안해지신 거죠. 좀 더 이제 쉬운 그쵸. 작물로 그래서 들깨를 모종일 때 그 모판에서 키우는 거 속는 거 거기 풀 뽑는 거부터 심는 거에 다 해봤어요. 그래서 농활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일찍 왔잖아요, 스튜디오에. 근데 이제 그 열린건강TV에 저희 대 선배님께서 계시거든요. 아, 그 한국외대 사회과학대학에 이제 졸업을 하신 서정필 기자님 계시는데 네. 농활에 후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 그 영상 편지 감사합니다. 네, 농활 잘 다녀오셨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그날? 저는요, 그,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화수목금 동안 전주페이퍼가 서울사무소가 시청역 근처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 있어요.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1인 시위 하는 거를 진행을 했었고, 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저희 3기 진보당의 대표단 취임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축하와 이제 응원, 지지 말씀해 주셔서 이제 덕분에 잘 취임식을 치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그 주말 동안 전주페이퍼에서 마치 이제 사과를 잘 안 하고 면피를 하려는 것 같은 그런 행태와 유가족 분께서 단식하시고 맞아요. 이게 있어가지고 사실 주말을 좀 조마조마하면서 넘어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동안에 유가족 분들이 단식하시는 것도 있었고 이제 주말 좀 지나면서 이제 그 사측에서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와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6일 동안 기계를 멈춰놓고 그 이후에 재가동했을 때 이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를 검사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언론에 나온 건 황화수소가 굉장히 유독한 물질인데 그게 아주 미량 검출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 후속 기사가 사실은 그건 회사가 속인 수치였고 사실은 굉장히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황화수소 농도가 검출이 됐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은 어쨌든 사측이 본인들의 이제 소량 책임. 검출됐다라는 거 이후에 이제 본인들 책임 인정을 그래도 하고 유가족분들 찾아뵙고 공식 사과를 한 게 있었어서 이제 유가족분들은 어제부터 이제 고인의 장례식을 진행을 하시기로 해서 순천 장례식장에서 지금 빈소를 차리고 장례식을 3일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제 순천 장례식장에 찾아뵙고 좀 조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산재 노동자 유가족분들이
또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김영균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애도를 이 사회가 같이 한다는 것이 그분들께 좀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꼭 잘 전달해 주십시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 촬영 영상에 나왔던 서울에서 아버지를 뵙기. 아버지는 이제 전남 영광에 계시는데 이제 한우 농가 분들께서 이제 집회를 지난주 수요일 7월 3일에 서울에서 하셔서 또 이제 영광 분들이 대거로 올라오시는데 제가 아니 갈 수가 없죠. 영광의 손소리 안 갈 수 없죠. 또 우리 한우 농가의 가족으로서 또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이제 협회에 다녀왔고요. 그 저번 촬영에 아버지도 잠깐 등장을 했는데 제 아버지 아주 정직하게 손정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쨌든 이 한우 관련된 문제가 FTA 이후로 쭉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이 된 문제고 2026년을 기점으로 그 FTA가 완전히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한우 산업 전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이제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사료비 문제가 또 하나 있어서 이제 그날 외치신 것이 이제 키우면 남는 건 소똥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강기갑 의원이 이제 송아지 공짜로 줄 테니 너가 한번 키워봐라 라고 장관한테 이제 호통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10년이 된 좀 고통이고 지금까지 개선이 좀 안 됐고 어쨌든 이걸 개선하고자 법을 만들려고 한우협회 등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권으로 지금 또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이제 한우 농가분들이 좀 울분을 많이 쏟아내셨고 저희 아버지도 내가 살면서 이런 데 와보다니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 이건 근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협중앙에 해당 한 놈도 안 보이죠? 이런 개새끼들을 그냥 둬야 됩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묻혀서 정치하는 놈들 썩어빠진 놈들 모든 것을 심판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 동의하실 것 아니고. 송민영,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수입 새우를 무한정 풀고 있는데 한우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 참 기가 막혀서 저런 개 같은 년을 장난으로 앉힌 이게 그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이런 윤석열이 송미 그냥 이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거부권을 쓴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그리고 건가요? 이거는 왜 거부권을 썼는지도 기사화도 좀 많이 안 됐고 그냥 그때 당시에 양국강립법 뭐 거부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히 국민들께 어떤 이유로 이걸 거부한다라는 거를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쓰는 게 스탠다드가 된다는 것이 몹시 이상한데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자꾸 이상함에 익숙해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거부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 한우법도 거부했어? 이런 반응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우법도 거부를 한 상황이고 이게 민생 관련된 법들도 다 거부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참 싫으시죠? 아, 제가 어디 한 입으로 두 말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네, 당일에 이제 농해수위 의원들이 많이 오셨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셨어요, 집회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많이 오셨고 저희 그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이 그 농해수위 의원이셔서 또 오셨고 이렇게 지역에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농해수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꼭 잘 하겠다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아버님이랑 눈매가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언니 눈매가 어디서 왔나 했는데 아버님이었구나. 저희 엄마를 보면 달라질 거예요. 아 그래요? 어머니 못해가지고 엄마를 보면은 엄마 닮았네요. 그러니까 눈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언니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게. 근데 영광에서 오신 이제 제가 아버지 마중하러 갔는데 딱 보자마자 엄마는 엄마! 네. 엄마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도 닮으셨나 봐요.
그 뭐지 예전에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결혼할 때 닮았다고 많이들 얘기했다고는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닮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엄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닮긴 했습니다. 엄마 또 보고 있을 때. 어머니 많이 닮은 따님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근황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근황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랑스가 조기 총선을 해서 의회 해산을 해서 조기 총선을 하게 됐는데 극우 정당을 저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좌파 연합이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날짜가 7월 9일인데 이틀 전에 이 총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대단히 흥미롭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선거에 했던 이제 민주연합과 같은 연합선거를 프랑스에서도 이제 한 거예요. 그 이제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엄청 뭔가 지지율이 높다라든지 근데 그게 난민 혐오 뭐 반이민 정책 이주민 혐오 이런 혐오를 중심으로 한 극우 정당이었거든요. 여기를 막아야 한다라는 중도와 좌파 모든 정당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프랑스 이제 선거 생각하면 마크롱 대통령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프랑스 하면 약간 마크롱 이게 사실 그러니까 유럽 선거 제도가 우리랑 다르고 프랑스는 또 그 의원 내각제여가지고 또 의회 해산이라는 말 자체 우리가 느끼는 되게 약간 독재 약간 이런 느낌이랑 강한 의회 해산 약간 비상상황 그렇죠. 우리는 국회 해산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 다른 좀 차원이거든요. 그 이제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있고 또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어서 그게 견제하는 서로의 장치고 프랑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을 계속하고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가 계속 이러면 내가 뭘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의회를 만드는 투표를 하자라고 이제 던진 거죠 승부수를 그런 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리고 2022년에 원래 총선을 했었으니까 27년인가? 뭐 그때쯤에 다시 총선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이제 하게 된 거죠. 2024년에 조기 총선을. 근데 이제 마크롱이 이제 극우의 점진을 막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기도 했고 내가 다시 재신임 되는지 확인하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을 한 거예요. 근데 1차 선거 때는 마크롱이 던진 승부수의 목표와 다르게 극우 정당이 1등을 차지를 한 거죠. 프랑스 선거는 1차 선거를 해서 12.5%가 넘는 정당의 후보들은 다 2차 선거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2차 결선 투표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크롱의 정당이 이제 여당, 범여당이 르네상스라는 정당인데 맞을 거예요. 하여튼 범여당 정당과 좌파 정당들이 다 해서 반구구 좌파 연합을 꾸린 거죠. 그래서 후보 뭐 단일화를 하기도 하고 사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민주연합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프랑스에서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선거 때는 이제 좌파 연합이 1등 그리고 범여권 뭐 마크롱의 출신 정당이 2등 그리고 구구 연합이 1등이었는데 3등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의석이 우리보다 많기는 한데 거의 두 배에 가깝네요. 577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차 투표의 결과가 일주일 만에 2차 투표에 뒤집어진. 완전히 역전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음바페 선수가 익숙합니다. 이름만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들어보긴 했을 이름일 텐데 음바페 선수가 이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 넘어간 그 과정에서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극단주의가 권력 앞에 서 있는 걸 우리 목도하고 있다. 이야 대단한 분이네요.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음바페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저는 되게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프랑스 축구협회에서도 선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다 보장.
뭐 우리나라 좋다. 같으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구로 인기몰이 좀 하더니 정치적으로 저런 말 하고 다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메카 유튜버들의 썸네일이 되셨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그 음바페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그 구구 정당은 또 엄청 비난을 하긴 했어요.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저는 협회의 대응이 좀 나이스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협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수는 시민이고 말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음바페 선수의 그런 발언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음바페 선수뿐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투표 호소나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프랑스에서 사실 유럽에서 계속 이제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자유혁명의 프랑스에서마저도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길함들이 컸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좌파 연합과 중도가 같이 그 전선을 함께 이루면서 극우를 저지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했던 민주연합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흥미롭지요? 흥미롭죠. 안 그래도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진보정당들 얘기하면서 이제 주변에 뭐 진보당 지지자도 있고 정의당 지지자도 있고 기본소득당 지지자도 있고 노동당 지지자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토론을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 진보당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애들끼리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뭐 진보당 응원하지만 이번 전략 전술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 아마. 근데 살아남은 거 누구냐, 진보당밖에 안 살아남았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막 다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사실 당선된 이후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프랑스 시민들이 그런 그러니까 극우에 반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함께 살기를 더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혐오에 반대하고, 그리고 뭐 그 구구 정당에서는 유럽 연합 탈퇴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의 기본에 그런 기후 정책이 너무 피로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 정책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막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견디고 연대해서 나아가야 하는 목표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구를 저지시켰다라는 프랑스 시민들의 투표 결과가 되게 좀 멋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정치 현안, 정치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도 같이 보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뭐 결선 투표제라는 게 프랑스가 된다는 게 조금 더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결선 투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선거 자체가 좀 토론이 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있어서 결선 투표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 또 작용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우리나라에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랑스에 한번 정당 선거 이런 정당 제도 이런 거 배우러 한번 공부하러 한번 기회만 된다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면은 좋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배우고 싶죠. 사실은 저런 건 사실은 그냥 기사를 보고 전화는 저랬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가야 좀 거기에 분위기나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좀 생각을 갖고 투표를 한 거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런 걸 느끼려면 좀 실제로 가보는 게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아직 진보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고 굉장히 영세한 규모의 정당이어서. 근데 해외에서 진보당이 어떻게 선거 운동하는지 뭐 보러 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에서인지 본 것 같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난번에 한번 오셨고 우즈베키스탄의 정당에서 거기 의회에서 오셨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의회에서 진보당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몇 군데 정당을 이제 방문을 하신 건데 그 방문하신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오신 게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일본 3인당과의 그 면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돼서 이제 국회에서 같이 뵙기로 했는데 가서도 또 많은 얘기 듣고 또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관심이 많이 가질 만한 세계적인 좀 이슈인 것 같고,
극우 세력의 득세라는 포인트에서 하나,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그 조기 총선이라는 배팅에서 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 마크롱의 정당이 아니라 좌파연합이 어쨌든 제일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다 3. 이렇게 세 가지의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것들이 이제 막 선거 결과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마크롱 입장에서는 이 조기 총선에서 본인들의 정당이 의회의 과반 이상이 되면 본인들의 정당이 총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파트너를 다시 꾸리기 위한 게임을 던진 건데 그것까지 못한 거예요. 2등 했으니까. 그래서 총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좌파연합이 갖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마크롱의 완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조기 총선을 던질 만한 그 승부수의 목적을 다 이루지는 못했다. 라는 차원에서 마크롱도 조금 애매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극우 정당이 득세를 막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이제 좌파 정당들이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왔던 게 있고, 하여튼 좀 흥미롭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프랑스 근황이었고요. 이제 밸런스 게임으로 진행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주제가 뭘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완전 장마 기간이어가지고 오히려 좀 쌀쌀하다 이런 느낌도 오는데, 우리 복날을 잘 지나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초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초복날 나는 뭘 먹겠다. 삼계탕 vs 장어. 삼계탕 vs 장어. 하나, 둘, 셋. 삼계탕. 장어. 아, 그렇군요. 소수 의견부터 말해보시죠. 소수 의견. 네. 아, 존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수 의견이 존중받는 민주주의. 일단, 그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날하면, 복날하면 닭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진만 보더라도 자료화면이 이 사진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게끔. 아, 그쵸, 나. 화질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닭이 지금 더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 때문에 지금 삼계탕 골랐다. 그쵸. 일단 뭐, 이 음식도 색깔이 좋아야 이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왜 잘못 고르셨나요? 다수 의견 말씀해보시죠. 저는 삼계탕은 그래도 내가 만들어 먹고 또 쉽게 사먹을만 하다. 하지만 장어는 주어진다면 더 비싼 걸 골라야죠. 내가 평소에 사먹지 못하는 것. 그게 은근히 자본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사준다면 저는 당연히 평소에 내가 먹지 못하는 장어를 고르겠습니다. 저 사실 비슷한 의견이에요. 장어를 서울에서 먹기 쉽지 않다. 다른 데선 괜찮나요? 가격이? 아니, 이제 장어, 아니, 서울에 이제 어쨌든 장어? 제가 1인 생활 라이프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 좋은 장어도 어떻게 영광에 다 같이 장어 먹으러. 장어 장어도 있고 한우도 있고 많은 게 없네요. 굴비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서울에서 먹기 쉽지 않은 장어. 장어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 맞아. 장어. 근데 사실 우리 나이 때 막 장어를 막 주기적으로 먹는 나이는 사실 아직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아, 그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언제쯤 주기적으로 먹을까? 한 20년 뒤에. 다들 복날 본인한테 맞는 음식으로 더위를 잘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봅시다.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랑 속에서 터진 문자 사태에 누가 더 잘못했는가? 김건희 vs 한동훈. 정말 밸런스 게임이네요. 고르기 어렵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 네, 누가 더 잘못했는가? 김건희 대 한동훈. 하나, 둘, 셋. 한동훈. 김건희. 소수 의견. 그렇군요. 오늘 좀 갈리네요. 오늘 좀 많이 소수네요.
아, 이건 방송 소개 먼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아, 또 국민들한테 되게, 아, 정치 또 저 사람들끼리 자기들 이해관계 두고 투닥투닥 하는 게 역시나 정치지라는 좀 되게 이렇게 피로감을 주는 사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 이거를 이렇게 까고, 막 어쨌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되고 싶은 자와 그걸 막고 싶은 자들의 이 알력 관계 속에서 막 이게 막 터져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자도 있었어. 이렇게 터트린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도 되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탈락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 둘은 사실 사적인 관계일 수 없잖아요. 이 대통령의 어쨌든 배우자이고 지금 당시에는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어쨌든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은 뭐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던가 이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카톡 주고받듯이 이렇게 보내는 게 좀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진짜 자기가 국민들께 아, 사과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사과를 하던가, 이게 뭐 당신이 하라고 하면 할게요 라고 이제 허락받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좀 글쎄요, 전 좀 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를 골랐습니다. 저는 소수 의견 한번 말해보십시오. 일단 뭐 이 문자 내용 자체 뭐 적절성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우리가 보통 연락을 주고받을 때 윤리를 생각했을 때 일단 연락 받았으면 답장은 해야 하면 좋겠다. 어쨌든 뭐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대통령의 부인이 그래도 연락을 했으면 그 뭔가 답장으로 아 이런 연락을 보내시는 게 적절한 내용은 아닌 듯하여 내용에 대한 답장은 드리지 않겠으나 뭐 따로 추후에 같은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걸 했으면 이 사태가 지금 당의 대표를 뽑을 때 논란이 되진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티켓을 적용했을 때 에티켓을 이게 논란이 되는데 약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냐 여지를 줬다 그쵸 그쵸 귀엽네요. 김건희를 고르신 이유? 아, 뭐, 이제 뭐, 문자는 뭐, 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안 궁금하다 이거예요. 국민들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논란의 전반적인 책임은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싶었으면, 했으면 됐고, 그걸로 이, 전당대에 개입하기 위해서 문자를 공개하고 그래서 영부인은 뭐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게도 아니고 일시불 하여서 선거를 참패했다까지 가는데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지금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픈한 것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 더 크게 있지 않나. 맞아. 근데 좀 그건 솔직히 가오 상하는 짓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가오가 상한다고요? 왜냐면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하고 싶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맞아. 약간 이 표현들이 사실은 뭔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었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먼저 사과를 했다가 혹시라도 이 전반적인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에 어쨌든 책임이 돌아올 게 걱정이 되니까 약간 그것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위원장한테 넘기겠다는 약간 이런 표현들이 아까 그러니까 그 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과를 하려고 했던 의도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6개월이나 이후에 이거를 왜 알려주는지 사실 저희가 제일 알고 싶은 문자의 정보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과 무슨 연락을 하였는가, 어떤 전화를 하였는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이건 진짜 안 궁금하단 말이에요. TMI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내지는 당대표의 결정을 앞두고 이게 세 번째 반복되고 있죠? 대통령실의 개입이.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당무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무 개입은 박근혜 씨가 이제 처벌받았던 그 죄목이에요. 그거를
윤석열 한동훈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런 당무 개입을 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고요. 이 모든 논란을 떠나서 감히 읽씹을 했다라는 그 감정선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 뭐 누가 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감히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이런 사고방식이 여권의 많은 인사들 사고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 밸런스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밸런스 게임은 둘 중에 어느 근로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 근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이제 임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임 9급 공무원 평균 월급이 222만 원으로 그 최저임금 한 달 월급으로 하면 16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9급 공무원 그 4대 보험이 되는 알바. 둘 중에 어떤 근로 환경을 선택할지. 공무원 대 알바. 하나, 둘, 셋. 알바. 공무원. 아, 좋아요. 내 소수 의견이네. 왜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고민, 지금도 많이 되는데, 공무원 하려다가 알바로 마지막에 급선했거든요. 아, 근데 왜냐면, 결정을 네. 고민하다가. 근데 일단 돈도 돈인데, 돈보다도, 그 근로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알바는 어쨌든 뭔가 그 중간에 일정 생겼을 때 뭐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한 것이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알바의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보통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니까 이제 손님이 뭐 진짜 진상이 오시지 않는 이상 그렇게 그러진 않는데 그 진상도 손님이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데 공무원이 특히 구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직장 내 스트레스가 엄청 맞아요. 심하더라고요. 민원 상담 많이 하고 또 그런 데는 힘들죠. 그리고 이 그 애초에 이것 자체도 엄청 수직적이고 뭔가 공무원이 그 안정적이고 맨날 하던 관습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그냥 좀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거 똑같이 하지 뭘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알바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진 않을까. 근데 계속 끝까지 고민했던 건 어쨌든 공무원이냐 알바냐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두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공무원인 게 조금 더 인정받고 뭔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바를 골랐는데 비슷해요. 그 최근에 그런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뭐 구청, 시청 이런 데서 그런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영상들이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PTSD 온다. 그 충청도의 유명한 충주 충주맨 그분이 악성 민원인 연기하는 거 봤어요. 너무 잘하던데. 너무 진짜 메소드요. 마치 정말 신들린 거 같은 얼마나 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대 30대 9급 공무원에 도전했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이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걸 이유로 공무원을 그 생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립운동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1년, 2년 하다가 진짜 너무 도저히 진짜 월화수목금 출근에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 기간이라든지 뭐 날이 갈수록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잖아요. 폭설이 내린다든지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막 산사태 주의 문자 계속 오던데 요즘에도. 그러니까 오물풍선 주의 문자가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늘 비상대기조로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을 많이 뽑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력은 부족한데 일은 점점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맞아. 받는 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너네
이렇게 나이 60 넘어서 은퇴하면은 연금 받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악성 민원과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늘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워라밸을 전혀 추구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훨씬 많이 공감이 돼서 어쨌든 저는 이제 MBTI ISTJ로서 공무원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현황들이 있고 그런 걸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사실은 최근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골랐습니다. 야, 민원이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니, 누가 민원 떼달라고 할로 협박함? 떼줘, 어? 신분증 왜 필요해? 떼줘. 왜 설명 못해? 내가 물어보면 민원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해달라니까 그냥 해줘. 시민이 주인이야, 시민이 주인. 저는 뭐 다른 거는 없고 알바는 어쨌든 계속 임시적이고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안정적. 조금 더 긴 기간에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가 향후에 내가 공무원 계속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안정감 만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택했고요. 사실 이제 심각하죠. 임금 문제랑 민원 문제.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핵심. 그리고 이 공무원 인력을 어떻게 좀 담보를 할 것인가가 풀리면 많은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그런 것에 있어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노동조합이 있다. 알바생들의 노동조합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 쉽지 않죠. 다 분야도 다르고 잘리면 끝이잖아요. 끝이고 그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게 열심히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노동조합이 이렇게 조직될 수 있는 곳은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바꾸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도 늘리겠다고 했다가 당선되고 나서 입을 싹 닦았잖아요. 아,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공약 지킨 게 하나도 일단 없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한 사람 참 싫으시죠? 아, 제가 어디 한 입으로 두 말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사실은 겸직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저 돈으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정말 최저임금이고 나라에서는 계속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하는데 저 돈을 받으면서 내 한 목숨 겨우 살려놓기도 버거운데 그렇죠. 도저히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나라에 어떤 큰일들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동원되는 인력이 공무원인데 이 주 52시간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그냥 그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노동하는 시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전반 알바든 공무원이든 다 임금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 우리 초등학교 때 가장 인기 있는 꿈이 공무원이랑 선생님이었는데 맞아. 우리가 딱 이제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직업이 되어버린 게 저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약간 선생님이 되고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라는 말을 믿고 이제 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고시나 임용고시나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했고 그 시간을 또 많이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너무 힘들고 사실 저는 이 선생님이나 공무원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줬던 그 믿음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정말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충분히 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알바가 그렇다고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일한 만큼의 뭐 대우는 당연히 권리로서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밸런스 게임은 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삼계탕 장어 이후엔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들이었어요. 네.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초복 잘 건강하게 네.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세요.